호련 초월 세 출세간 하야 호련이 세간과 출세간을 초월하여 세간은 속세고 출세간은 속세를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승속과 승과 속과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초월해서 시방이 원명하여 시방세계가 다 명덕으로 되어버렸지. 명덕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둥글고 밝아서 시방세계가 환히 거울 속보다 더 밝다 이거요. 그래서 두 가지 수승한 도리를 얻었으니 획 이수승 혼이 아까 이수승이라고 나왔죠? 두 가지 수승한 도리는 뭐냐? 첫째는 일자는 상합 시방계부로 본묘각심하여 여 불열애로 동일 자리기요. 첫째는 위로 시방 여러 부처님의 본래 묘한 각심이죠. 각심이 내나 본각입니다. 본묘의 각심에 위로 합하여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님 열애와 더불어 부처나 열애나 같은 말입니다. 석가 열애 석가 불 같은 말이거든. 열애와 더불어 자력이 동일하며 박에 대자대비하는 그 모든 중생을 다 크게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힘 그것이 부처님과 똑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력과 비력입니다. 그게 두 가지 수승한 거예요. 이자는 하합 시방 육도 중생하야 여제 중생으로 통일 비양이라 하시니라. 두 번째는 아래로 육도 중생에게 합하여 육도 중생은 천상 인간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그걸 육도라고 합니다. 여섯 가지 육도. 육도 중생 중에 인간도 거기에 들어가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자 쓰기도 하고 또 이자 쓰기도 하고 또 이자 쓰기도 하고 같습니다. 또 이자도 쓰지요. 육취 이렇게 복잡해요. 불교를 알기가 더 어려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첫째는 천상, 두 번째는 인간, 세 번째는 아수라. 네 번째는 축생. 다섯 번째는 아귀. 여섯 번째는 지옥. 불교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데가 없잖아요. 유교나 도교나 기독교, 천주교나 다 모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죠. 불교는 우리 모든 세계의 살고 있는 모든 중생 세계를 여섯 가지로 말합니다. 육도 중생이요. 이 자를 쓰기도 하고 이 자를 쓰기도 하고 이 자를 육취 중생이기도 하고 천상 천국이죠. 천당이고 인간 우리가 보는 것은 두 가지밖에 못 보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아수라는 싸우기 좋아하는 수라장. 아수라 수라장이라는 말이 아수라를 생략해가지고 수라의 장면이다. 아수라가 싸우기를 좋아하고 성을 잘 내기 때문에 천상과 비슷하죠. 그러나 복력이 천상만 못하니까 인간 이하로 취급합니다. 축생은 동물세계. 새와 짐승과 바다에 사는 수족, 어류, 조류 모두 그런 것들. 소, 돼지, 말 같은 거 가축도 내나 축생이고 가축을 의미해서 사실은 축생이라고 말한 겁니다. 소, 돼지. 아귀는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 귀신들이 얻어먹으려고 껄떡껄떡 하는 굶주린 귀신들. 굶주린 귀신은 제사 지내주면 좋아라고 한답니다. 죽어서 제사 받아먹으려고 하는데 기독교 믿어가지고 제사 안 해주니까 죽은 귀신이 섭섭해가지고 가족한테 불평불만을 막 퍼뜨리죠. 그러다 보면 가족이 아파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해보면
제사 안 지내고 그래가지고 그렇다 절에 와서 이제 또 이제 복닥치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제사 받아먹으려는 그 생각을 안 해버려야 돼요. 뭐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그 더러운 거 먹으려고 것이 마음을 두어요. 꿈속에도 얻어먹으면 좋은 것 같지만은 꿈에 뭘 얻어먹으면 감기 곧불하죠. 감기 곧불하는데 그것도 꿈에 얻어먹은 것이 제사 얻어먹은 거라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갖지를 않아야 돼요. 죽어서 귀신 돼가지고 제사밥 받아먹을 생각은 아예 말아야 됩니다. 그거 해가지고 자손들이 제사 받들지 않으면 섭섭하거든. 귀신이 사람 속 모르고 사람이 귀신 속 모르거든. 그런 귀신들, 지옥, 지옥은 아주 감옥소, 가장 험악한 세계입니다. 거기서는 기독교에서는 지옥은 많이 말하죠. 천국과 지옥. 극과 극이구만요. 그런 육도 중생과 합하여 모든 중생과 더불어 비양이 같습니다. 비양이라서는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성인에게 슬픈 마음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성인들을 신앙을 하면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이 자력과 비력의 그런 상구보리 하와중생 해서 두 가지 그 수승한 것. 수승이란 말은 특수한 겁니다. 특수하고 훌륭한 것. 특수. 특수한 힘을 얻었다. 그 말이죠. 두 가지 힘. 두 가지 힘이 바로 자력과 비력입니다. 그걸 두 가지 힘을 이수승이라고 합니다. 이 승자는 훌륭할 승자입니다. 승지할 때 두 가지 특수하고 훌륭한 것을 수승이라고 합니다. 문소문이 진과 각소각이 공과 공소공이 멸려라고 한 것은 위에서 말했죠? 말하자면 능문과 능각과 능공의 마음이, 아까 능이 듣는 그 마음이나 또 능이 더 나아가서는 도를 깨닫는 그 마음이나 또 도를 깨달아서 마음이 텅 비어진 그 마음, 그것이 들을 바 소리와 깨달을 바 도와 또 공한 그 진리와 더불어, 진리의 경계와 더불어 함께 다 없어집니다. 무소득이죠. 결국에 극치에 가면은 모두 다 없어질 빈자,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뭐가 하나씩 있죠. 꼬투리가 다 있죠. 뭐 하나 이게 덩어리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덩어리가 있고 뭐 하나 대상이 있거든. 대상이 있으니까 어떤 신의 계시를 요구하죠. 신의 계시를 요구한 것은 다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신의 계시에 의해서 아는 소리 하고 교인들을 이끌고 하거든. 그거 다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된 상태예요. 그런 정도는 별것도 아닙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비면은 완전히 다 비야 돼요. 아공, 법공, 구공. 그렇게 되어야 무소득입니다. 한야심경에 무소득이란 말이 나오죠. 이무소득고. 무지 정무득. 이걸 삼공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공. 나라고 하는 아집, 나라고 하는 관념까지 다 떠나버리면 아공입니다. 나를 구성하는 물질계, 정신계, 우주만법, 그건 법인데 그것까지도 텅텅 비워버려야 법공이고, 구공이라서는 아공, 법공 두 가지가 다 함께 다 비워버려야 돼요. 비었다는 것까지도 또 떠나버려야 구공입니다. 그러니 불교같이 철저한 그런 도를 깨닫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지가 결국에 무소득입니다.
얻을 바 없는 거요. 무소티기요. 무소유라도 하고 그 자리가 없는 자리요. 텅텅 빈 자리요. 그 자리를 정멸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빈 자리, 지극히 고요한 자리, 지극히 비고 지극히 고요한 그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정멸을 얻었다고 하는데 얻었어도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것 없이 얻은 거고 호련 초월 획 이수승 자는 초월 세간 유박과 여 출세간 공박고로 공과 가를 쌍조하여 발 대잡이 시민이라. 보주가 자세하게 설명했네요. 보주가 호련이 초월해서 모든 걸 다 초월해가지고 두 가지 수승한 힘을 얻었다고 한 것은 세간의 유박과 세간 속세의 속박이 있는 것과 민여자여 더블여자가 미출세간 속세를 벗어난 속세를 벗어나면 공으로 들어가지 공 허공 같은 마음이 허공과 같은 그런 공으로 들어가는데 공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그것도 공박이라 공에서 속박이 되면 그 공박이요 있는 가유에 걸려 있으면 유박이 되고 또 진공에도 걸려 있으면은 공박이라요. 떡 먹고 체하거나 고기 먹고 체한 것은 체정약을 먹으면 되지만 물 먹고 체한 것은 그것 참 더 어렵지요. 그 병을 고치기가. 그와 같이 공박도 그 굉장한 그 아주 참 병 중에 큰 병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병은 상사병이 제일 큰 병이죠. 상사병. 상사병은 유박이에요. 그 상대가 있는 걸로 보거든. 자기 연애할 수 있는 연애의 대상자 어떤 그리운 이미 있다고 보거든. 있다고 봐가지고 거시기 저 누구여죠. 황진이 그리워하다가 죽은 상사병 얻은 소년같이 유박이거든. 허탈감이 또 생기면 그건 또 공박이요. 허탈감을 두어도 못 쓰고 또 뭐가 있다고 그런 것을 그런 속박을 두어도 집착을 두어도 안 돼요. 그 두 가지를 다 떠나야 돼요. 그걸 초월하기 때문에 공과 가를 쌍으로 비춰서 어제 말하는 삼관 가운데 공관 가관이죠. 공관 가관 어제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로 다 비춰서 대자비심을 바라니라.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의 마음을 바라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려고. 그래서 32응신이 나옵니다. 천상 사람을 제도할 때는 천상의 몸을 나타내고 인간을 제도할 때는 인간의 몸을 나타내고 귀신을 제도할 때는 귀신의 몸을 나타내고 관세음이 지옥을 제도할 때는 또 지옥의 몸도 나타내고 아수라를 제도할 때는 아수라의 몸도 나타내고 축생을 제도할 때는 축생의 몸도 나타내고 여자의 몸, 남자의 몸, 학자의 몸, 군인의 몸, 장관의 몸, 온갖 몸을 32가지로 나타내죠. 우리나라 절에는 그 32응신 관세음을 오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 절에 가니까 거창하게 잘 만들었어요. 다 관세음보살 모신 법당은 32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어요. 이 절은 상으로 상을 크게 해서 32개가 쫙 있습니다. 관세음이 나타난 거. 우리 지금 한국 절에는 그런 절이 없어요. 관세음보살이 32응신을 나타낸 거. 중국 절은 내가 여러 군데 봤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그 마치 대륙성 대륙이라서 그런 그 조각도 좋아하고 만들기를 좋아해요. 32응신 관세음을 다 모셔놨어요. 관세음 보살. 더 나아가서는 능엄경이나 법화경에 보면 32응신이 나옵니다. 법화경 봉헌품에도 나오죠. 여기는 두 가지만 나왔죠? 두 가지 수승하는 것만. 소수의 차례를 보입니다. 묘하게 닦는 거죠. 명명덕을 어떻게 닦느냐? 그 닦는 방법 순서를 밝힙니다. 맥도 모르고 진맥하고 맥도 모르고 약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풍수 집안망하고 맥도 모르는
설리원은 사람 고치기 좋을 만하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하거든. 그래도 무당은 설무당은 사람 살린다거든. 비니까. 무당은 차원 덮어놓고 그냥 잘 빌든 못 빌든 이렇게 잘해주기를 바라거든. 풍수는 잘못하면은 자기 집안도 망하고 처족이나 육아나 남은 것이 묘를 잘못 써가지고 관풍수 집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하거든. 그래서 그 묘수 순서를 보인 거란 말이죠. 무류 번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지소 선으면 직 근도이니라. 물에는 본과 말이 있고 사에는 일에는 종과 시가 있으니 선과 후 먼저 할 바 뒤에 할 바 선후를 알게 되면 곧 도에 가까웁니다. 대학에서는 덕자가 많이 나오는데 도자가 어찌다 나오죠? 대학기 도 한번 나왔고 맹명덕한 덕자죠? 직근도라 할 때 도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물에는 본말 시종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본시와 종말이죠? 온갖 사물에는 근본과 또는 말단, 처음과 종말,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본시와 종말이 있다면 그걸 제대로 몰라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종말론을 부딪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한동안 붐을 일으켰죠. 그네들처럼 우주가 다 세계가 종말되었으면 뭐가 좋을 건 뭐가 있어요. 공연한 그 쓸데없는 생각들을 한 거죠.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 이제 본시와 종말이 어떤 겁니까? 이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맹명되기. 맹명되기 가령 근본이 되기요. 또는 시가 되고. 그 다음에 지, 지선이나. 맹명덕하고 수신까지. 이런 것은 다 근본이 되죠. 근본도 되고 처음 시작도 되고 지선하고 또 평천하가 천하를 평천. 이것들은 뭐가 되고 있어요? 종말이죠. 내나 종과 말. 그래서 이건 후가 되죠. 먼저 할 것, 뒤에 할 것, 선후를 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이 되고 선. 먼저 할 것. 본시는 선이 되죠. 그래서 시조보고 선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후를 알고 해야 된다 말이에요. 선후를 모르고 하면은 안 되죠. 차는 개, 함은 양결지이라. 이것은 아래 글에 양결의 의미를 열미라. 밑에 양결이 나옵니다. 개미 명덕하야 이 환성 신급 가국천하를 명기 유물이요. 물자 해석입니다. 대개 명덕을 이하여 밝은 덕을 밝히지 못하고 밝은 덕에 어두워서 헷갈릴 밑자죠. 미혹할 밑자. 밝은 덕을 모르는 것이 미한 것이 헷갈리고 어두운 것을 미했다고 합니다. 밝은 덕을 밝히지 못하고 밝은 덕에 미하여 밝은 덕을 올라가지고 밝은 덕을 제대로 알고 보면은 이것이 본래가 없잖아요. 텅텅 빈 자리죠. 비고 밝은 자리. 비고 밝은 것 뿐이라요. 허명입니다. 우주 대강령 그 대적광이죠. 대적대광 뿐이에요. 불교에서는 그걸 대적대광이라고 합니다. 밝은 자리를 밝은 것을 영이라고 영을 광이라고 하죠.
이것은 바로 정멸을 말하죠. 정멸. 대적은. 이 자리가 빈 자리죠. 빈 거. 대적 대광 등이에요. 본래 마음 자리가, 명덕 자리가. 그걸 위하여 몸과 및 가정과 국가와 천하를 환으로 형성했단 말이에요. 환이라고 해서는 헛개비죠. 실지는 칠존, 칠존이 아니거든. 지금은 칠존 철학이라고 나와 있죠. 다 허망한 거고요. 백년 신후 만화명이라 사람이 죽고 난 백년 몸 뒤에는 다 부질없는 헛된 이름이요. 백년 탐물 일조진이나 백년 동안 재물을 탐내어선 하루아침에 티끌된다 말이죠. 백개 천방이 지이신 부지신시 총중진이라 마관 백발이 우원어 하라 변시 황천 전어입니다. 그 전에 한번 내가 말했죠. 몸이 가장 중요하죠. 백괴 천방이 지으신 100가지 계교와 100가지 계획과 1000가지 방법이 다만 몸만을 위한 거예요. 부지 신시 총중진이라 몸이 이 무덤 가운데 티끌임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몸이 죽어서 썩어지면 무덤 속에 티끌로 남잖아요. 썩은 먼지만 있잖아요. 향음지임이라고 중국의 도승입니다. 큰 선지식이요. 도가 높은 유산신임의 제자인데 유황종에 백괴 천방이 지으신 100가지 교육과 1000가지 방법이 다만 몸만을 위하고 부지신시 총중진이라 몸이 이 무덤총자 무덤 가운데 티끌임을 알지 못한다. 무덤총자 집가짜고 다릅니다. 집가자는 구의 점이 있지만 마원 백발이 무원어 하라 지유신 하고 백발이 백발은 흰털이죠. 나도 얼마 전에 머리 깎으면서 보니까 백발이 있어요. 그 전에 없더니 거울 보니까 재미없는 건 반갑지도 않은 백발이 나타났으니 말이죠. 백발이 말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백발이 그 소식을 전해주는 말을 전갈해주는 존재라고 말이죠. 변시 황천 전어인이라 문들 황천에 말을 전한 사람이야. 당신 자 곧 황천에 가게 되었소 하고 백발이 황천을 미리서 알려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몸도 허망할 때는 몸이 허망하면은 그 밖에 다 죽고 난 다음에 다 허망한 것에 대해서 사람은 관념으로 내 몸은 죽어도 이 가정도 있고 뭣도 있다고 보는 게지 실질은 다 허망한 거라. 환으로 몸과 및 가정과 국가와 천하를 형성하는 것을 그게 물이 된다고 이런 말이요. 기이 이미기자 이미기자 기 미덕 성물에
차순 미정하야 이미 이자도 이미요. 이미 덕을 위하여 물건을 이루며 명덕을 위해 가지고 환성으로 몸이나 가국천하를 이루었으며 차순 미정하여 우선 미정을 순응하여 미정에 따라서 미한 감정이죠. 우리 중생들은 몰라가지고 미한 그 생각에 따라서 변기 본말하여 그 본과 말을 분별해서 어떤 것은 본이 되고 어떤 것은 말이라고 해서 반미 큐오지 공을 명지 유사라. 미를 돌이켜서 미혹한 것을 돌이켜가지고 깨달음에 돌아가는 그 공부를 공을 사가 된다고 이름한다. 사자와 불자를 해석하는 거죠. 사물. 기항 생멸문 중 하야 상확 수증에 수지 유 종신이 이미 생멸문 중에 향하여 상확하여 닦고 징득하며 오름직이 종과 시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 상확자입니다. 명확하게 무엇을 잘 따져서 밝히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상확이요. 잘 구별하고 잘 요량하는 거죠. 닦고 징득함을 상확함에 그렇게 해도 되고 생멸문중이라서는 마음이 자꾸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진여문 말고 생멸문이죠. 우리 중생의 마음을 생멸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생멸문 중에 향하여 어떻게 도를 닦고 어떻게 도를 깨달아서 징득해야 될 것인가를 그걸 잘 생각을 할 적에 오름직이 처음 할 것 나중에 할 것 종과 시 선후를 알아야 할 것이니 선후가 있음을 종시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 시선이며 종이 후라 처음 시작 비로소 그것이 시초를 먼저 마땅히 먼저 할 것이며 종말은 마땅히 뒤에 갈 것이라 선후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몸도 씻지 않고 더러운 몸을 말이죠. 목욕탕에 푹 들어가요. 내가 가서 이제 목욕탕에 보니까 선후를 보는 사람이요. 미리서 사와하고 자기 그 더러운 그 똥구멍이나 다 닦고 말이죠. 그러고 목욕탕에 들어갈 건데 그냥 막 들어가거든. 자기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 더럽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하물며 도를 닦아서 도 그 목욕탕에 들어갈 때 선후가 없이 그냥 올지각해가지고 안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 할 것은 먼저 해야 되고 종말에 할 것은 마땅히 뒤에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밑에 나옵니다. 고지 용명일절은 그 밑에 한 줄 다음에 고지 욕 명명덕어 천하자는 나오죠. 그 한 대문은 지소선우지 지소선지 방향야오 먼저 할 바의 방향을 알림이요. 먼저 할 표본을 방향이라고 합니다. 표본. 먼저 할 양식. 먼저 할 그 모양을 알리는 것이고. 물격 1절은 그게 아까 무슨 3절이라고 나왔죠. 물격 1절이라는 것은 저 밑에 11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에 나오죠. 물격이 후에 높이 쓴 글자 대학 경문에 물격이 후에 지지하고 지지 후에 이성하고 하는 거기에 1절은 뒤에 할 바의 성안을 알리는 것이니라. 뒤에 할 그런 조건을 성안이라고 합니다. 관공서에서 그 어떤 조서를 꾸미거나 문서 처리해가지고 안건을 이렇게 다 완성하지요. 안건을 이룬 것을 성안이라고 합니다. 성안이나 방향이나 비슷하지요. 사실은 고지욕 명명덕어 천하자는 선치기국하고 옛날 성인들이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자는 온 세계에다가 자기 명덕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명명덕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대학 기도는 제
명명덕이 가장 명명덕이 문제지. 명명덕만 잘하면 친민과 지지선은 그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명덕만을 말했지 친민이니 뭐 지지선은 언급이 없죠. 지금 명명덕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잘 다스리면 그게 친민이라요 내가. 옛날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 하는 방법을 지금 말하죠. 욕치 귀국자는 선제 귀가하고 먼저 그 집을 아니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을 잘 가지려니 하고 집을 가정을 잘 처리해야 되고 가정을 다스려야 되고 욕제 귀가자는 선수 귀신하고 그 집을 가정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몸부터 잘 닦아야 한다. 자꾸자 근본으로 들어가죠. 먼저 할 그 선후를 정하죠. 지금 욕수 귀신자는 선정 귀심하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로하고 욕정 귀심자는 선성 기이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심이죠. 먼저 그 뜻을 진실하게 해야 되고 성의가 있게 해야 되죠. 욕성 기이자는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자 하는 자는 선치 기진이 먼저 그 아는 것을 이루어야 할 것이니 치지는 제 경물이라 아는 것을 잘 마련해서 이루는 그것은 경물에 있다. 그래서 이걸 옛날 주자들은 주자 정자는 정자 주자 정주들은 이걸 팔조목이라고 했죠. 여덟 가지 조목 팔조목이라고 뭐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덟 가지 그 전에 내가 뭐라고 나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어제 아래 말고 그 전에 내가 여기서 할 때 여덟 가지 예? 예? 팔조목이란 말 말고 다른 말 다른 말 또 한 적이 있는데요. 수신 제가 치복평천하 경물 치지 여기가 이제 1번입니다. 사실은 대학은 이거예요. 이것이 뭐로 이렇게 하느냐 전부 명명덕으로 그렇게 해요. 명덕을 밝히는 것이 이 여덟 가지를 치려네요. 명명덕을 공부 효과 치련하는 그러한 것을 여덟 가지로 말한 겁니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사실은 대학은 그것뿐이요. 여다 더 포괄한 것이 친민이 나오죠. 또 지선 이거 알면 대학을 다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세 철학이 경세가 이거예요. 내나 경세가 제가 치고 평천하니까 이게 경세 아니라 내나 예? 황급 경세하듯이 우리가 처세하는데 처세를 바르게 정말 보람있게 잘 하는 것을 경세라고 하죠.
세상을 잘 경륜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물로부터 치지, 성의, 정신, 수신, 재가, 치구, 평천하. 주자의 해석은 좀 다르지. 여기서 주자가 잘못한 거죠. 주자의 해석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해석이 오류를 범해가지고 천추의 오점을 남기는데 그걸 광양명 선생은 명나라 때 태어나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바로 놓았죠. 이 지옥대사는 광양명 선생의 그 문화에서 수학한 광양명 계통의 각자의 처음에 중두기 전에 연지대사의 죽창수필이나 자경록이나 그것 보고 발심돼가지고 중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옥대사가 출신이 광양명 그 유학의 출신이라요. 원래 족보가. 그래가지고 불교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저 도를 깨닫고 이 대학도 이 해석을 쓴 겁니다. 설계 명명덕의 천하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는 것을 설명하며 개자는 어조사요. 변견 친민과 지선이 개 명덕 중 사이라. 백성을 친화하게 함과 지극한 선에 그치는 것이 다 명덕 중의 일임을 문득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로를 간 거죠. 이 두 가지는 명덕 속에 다 내포된 거라. 그러니까 삼광명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요. 어제 그런 말 했죠. 삼광명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 명덕이란 말이죠. 정기심자는 아까 정기심이라고 나왔죠. 선정기심이라는 거.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전 제8식하야 이 대원경기하오. 불교식으로 이제 말했구만요. 제8식을 전환해서 대원경기를 만들며 성기이자는 전 제7식하야 이 평등성기요. 그 뜻을 정성하게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제7식을 전환해서 평등성기를 만들며 치기지자는 선치기지라고 하는 것은 전 제륙식 하야 제륙식을 전환해서 요관찰지를 만듭니다. 이것도 불교에 사지팔식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들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은 이게 이제 필요하죠. 제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뉘야라 하기도 하고 아리야라 하기도 하고 아리야라도 합니다. 아리야 아뉘야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7식은 알라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6식은 의식이고 제6의식이라고 하지요. 제5식은 아니 비설 아니 비설 친 이걸 전원식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몇 가지가. 앞에 있는 다섯 가지 인식을 내는 전호시. 첫째를 제1식은 안식이라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시각을 내는 거죠. 눈으로 아는 작용을 안식이라고. 제2식은 귀로 들어서 청각, 귀로 소리를 듣고 알잖아요. 제3은, 제3식은 식자요. 코로 냄새를 맡는 비식, 후각이고, 아까는 육각입니다. 제4식은 설식, 혀로 이제 음식 맛을 오미를 알죠. 이것이 오미자입니다. 오미는 혀로 알잖아요. 다섯 가지 짜고 맵고 싱겁고 하는 그건 설식이고, 제5식은 몸으로 느끼는 촉각, 춥고 덥고 까끄럽고 미끄럽고, 사람이 섹스 쾌감도 이 친식작용입니다. 그것도 남녀의 성욕 같은 것도. 그리고 제6식은 의식이고, 이제 이것은 제6의식만 해도 어떤 기관하고는 별개지요.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이건 어떤 두뇌, 뇌와 같은 정신에서 나오는 그러한 거. 이것은 이 오관 작용을 통해서 같이 작용을 하기도 하고, 이 단독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작용을 할 경우는 캄캄한 밤에도 뭘 보는 것을 상상하든지,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제6 의식입니다. 선악시비 따위를 아는 것은. 제7 말라식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보다 더 의식이, 제6 의식이 제7 말라식에 의해서 작용을 합니다. 제7 말라식은 철도와 같다면 제6 의식은 열차요. 열차는 철도가 있어야 철도 위에서 막 달리죠. 그러면 말라식이라는 그 말은, 말라라는 것은 뭔 뜻이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범한데 사량한다, 또는 염호, 오염된 거,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본래 순수 이성, 본래 청정한 그 자리를 말라가 오염시켜요. 아집을 나라고 고집을 내는 그 작용을 하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 작용이 말라식 작용이라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깊은 칭어, 깊고 깊은 그게, 깊고 깊은 그 인식의 주체를 이제 말라식, 안위아식까지 말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제6식까지 뺏기는 모르고 있죠. 제8식 아리아식이라 하기도 하고 안위아식이라도 하는데, 이건 함장식이라도 번역합니다. 우주 만유를, 우주 만법을 이 속에다 다 함장을 했어요. 또는 여단은 기억도 다 해요. 빠트림이 없이 우몰식이라도 하고, 이 식자 함장식이라도 하고, 장식이라도 합니다. 함자를 빼고 안외야란 말은 우주 만법을 그 속에다 다 저장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진만물을 다, 밖으로는 천진만물을 형성하고 안으로는 오장육부와 제6식 전호식 작용까지를 전부 다 그것이 총괄하죠. 그게 이제 임금이나 같은 겁니다. 같은데 부처가 되면, 도를 이루게 되면은 제8식을 전환해서 대원경지로 만들어요. 대원경지란 큰 둥근 거울과 같이 천진만물을 다 거울 속에 비치는 것처럼, 밝은 반야의 덕이 큰 둥근 거울과 같은 밝은 마음을 이루게 되면 그걸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비유로 크고 둥근 거울과 같은 그런 지혜, 그걸 이제 네 가지 사지 가운데 하나요. 아이고, 이건 이제 지워버렸죠. 대원경지는 제8식을, 제8식의 번외를 다 끊으면은 부처가 될 때 그때의 반야를 대원경지라고.
그다음에 제7식을 끊어가지고 제7식 번뇌를 차단해가지고 반야를 지혜를 이루게 될 때 깨달을 때를 평등성기라고. 또 제6식을 차단해가지고 제6식 번뇌를 극복해가지고 깨닫게 되면은 그때의 그 지혜를 묘관찰지라고 합니다. 묘하게 관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전오식. 전오식을 차단해가지고 전오식의 번뇌를 오염을 다 제거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지혜를 성소작지라고 합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사지보리라고 그래요. 아까 보리가 나왔죠? 부처가 되면은 이 사지보리를 다 이룹니다. 발음을 제자인데 그냥 이로 합니다. 사지보리.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국대사는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한 거죠? 그만 해야 되겠습니다. 다 오다고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 거짓반 다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